여러분, 여기는 대만입니다. 저희 오자마자 밥을 먹었는데 버블티도 먹고 망고빙수를 안 먹고 가면 그렇게 후회한다고 하는데 망고빙수를 1인 1빙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망고빙수 먹었어요. 오늘도 대만 우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너무 먼데 은하에서 뭔데 Hey mom. Hey mom. 응? 응? 여러분, 이 겨울에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짜자잔. 어두운 곳에서도 제 얼굴을 환히 볼 수 있는 LED 거울. 예! 네,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잘 반사되면 입술이 아주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반짝반짝 거려요? 되게 그 돼지 껍데기 먹다가 나온 것처럼.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가을이라서 입술이 막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제 무대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어쨌든 무대 때 입술이 더 정돈되어 있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립밤을 진짜 이렇게 막 얹어 놓으면은 이게 좀 가라앉아서 이걸 이따 벗기고 좀 맨들맨들한 입술을 가리고 다시 촉촉해지고. 제가 렌즈를 사러 갔는데 엄청나게 귀여운 재즈를 클래시대 선배님들이 아 맞아 이거 그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뭔가 초딩 시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야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판단이에요. 한지는 난 대박을 못할 거야. 오! 끝난 줄 알았지. 진짜 마지막 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얻는 것 없는 게임인가요? 막 깎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런 게임 거져 나왔는데. 안녕. 10월의 첫째 날을 대만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우. 10월 하면 며칠? 유주 생일. 빵. 10월의 첫날을 대만에서 열었는데 아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많은 대만 버린님들께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헤어쌤께서 작은 변화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대만 하면은 버블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호텔방에 이렇게 두 개씩 버블티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신비가 빨대를 이렇게 팍 꽂는데 이게 팍 튀어가지고 밀크티 샤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겁이 나서 이런 자세로 빨대를 꽂았어요. 이거 은하가 찍어줬는데 이렇게 꽂았어요. 보여요?
여기 이게 버블티고 저는 튀길까봐 여기 서서 꽂은 거예요. 네, 우리 엄지가 또 이걸 보고 큰 틴커벨 같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대만을 오면은 버블티를 먹으러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블티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먹으려고 이거 비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자꾸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딱 가까이 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제 얼굴이 다 튄 거예요. 막 벽이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버블티를 해결했어요. 언니 같이 해요. 벽에 튄 거 보여요? 그러나 버블티는 정말 맛있었다. 안녕. 폴라로이드를 찍었는데 제가 사랑해요, 귀여워요, 은하는 꽃 막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오아이니로 통일했습니다. 고마워요. 최고. 아니 뭐냐, 중국어 사죠? 꿋꿋한 사랑이에요. 꿋꿋한 Thank you, Buddy. I love you. 난 복사 붙인 Buddy. 그 마지막은 소원 아트 Buddy. 이게 뭐냐면요, 제가 폴라를 다섯 장씩 찍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인을 하고 저는 조금 꾸몄는데 그래도 대만에 왔으니까 나름 중국어를 세 개는 써봤어요. 이거 말이에요. 그걸 쓴 게 아니라 그렸습니다. 谢谢. 谢谢. 땅. 我爱你. 이것도 그렸죠. 인터넷 보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에 잘 어울리는 문구가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게 맞는 문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 마라고 썼어요. 귀엽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이거랑 끝났나? 그렇답니다. 받으시는 분 축하드려요. 착착착착착. 어디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시 포즈 다르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포즈를 세 개 찍었어요. 보세요. 자, 다른 점을 찾아보시오. 저 이거 찍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결국에 두 개는 바꿨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각도. 예린이. 예린이. 핫도. 예린이. 다른 점을 찾아보시오. 진짜 잘 모르겠죠. 새로운 시도로 여기도 이렇게 학생처럼 이렇게 꼬꼬하려 했는데 여기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핀이 안 꽂혀요. 제 머리 꽂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꽂아가지고 탁 눌리게 여기서 제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에요. 운 좀 이렇게 되고 운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사서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무대하다가 가끔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으면 잘 고정이 되는데 오늘은 운이 없어요. 됐어. 여기서 공부해야 돼. 됐어. 너무 딱 붙었나 보래. 괜찮아요?
지금 2분 전입니다. 근데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지금 방에 입장이 지연되고 있어요. 행복한 소식 아닙니다. 빵빠레! 너무 힘들었어. 빵빠레! 지금 한 뼘이 나오네? 이거 내 파트 진짜 높아. 아 맞아. 이거 내 잘했어. 자, 가까워진 나의 모습에 떨리고. 한마. 따자하오. 저 배웠어요. 와우. 진짜 말고 발음 정확하게 하면 따자하오. 따자하오. 제가 중국어 살짝 배웠거든요. 파이팅. 짜요. 짜자하오. 하나, 둘, 셋.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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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국어 레슨 1에 배웠던 거 딱 하나 있어요. 니 짜오 쉬머 민즈. 너 이름이 뭐니? 1. 와! 真人版 有没有？지금까지 렛츠고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